청남 권영한의 이야기 사찰의 주련. 이 시간에는 취성산 상주사 대웅전에 있는 주련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상주사는 전라북도 군산시 서수면 취성산에 있는 절입니다. 대한불교 조계종 제17교구 본사인 금산사의 말사이기도 한이 절은 서기 606년, 그러니까 백제 무왕 7년에 신라의 승려 해공이 창건한 고 자리라고 합니다. 상주사 대웅전에는 이렇게 행서로 썼는 이넉 장의 주련 글씨가 있습니다. 그런 대로 멋이 있습니다. 이 글씨는 이래 오다가 중심이 좀 굽었습니다만은 그래도 좋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한 줄씩 따라서 해설을 해봅니다. 불신보병 시방중이라. 불신보병이란 말은, 불신이란 말은 부처님의 몸이라는 뜻인데, 막 그대로 예, 부처님이라는 말입니다. 부처님은 보병, 두루두루 퍼져 있다. 보병은 넓을 보자고, 편은 퍼질 편자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두루두루 모든 곳에 퍼져 있는데, 어느 한 군데만 있다는 말이 아닙니다. 어디에 그렇게 두루두루 계시느냐 하면, 시방중. 시방중이란 말은 온 우주, 온 세계를 뜻합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온 세상에 두루 하시니, 삼세열의 일체동이라. 삼세열의란 말은, 삼세는 과거 세, 현 세, 미래 세, 그 삼세입니다. 열에는 부처님을 열에라 합니다. 오고 가고 나고 죽고를 마음대로 한다고 부처님을 일컫는 또 다른 말입니다. 그래서 삼세 부처님은 일체동이라. 모두가 다 같다 이 말입니다. 현세 부처님이나 과거세 부처님이나 미래세 부처님이 시방세계에 두루두루 퍼져 있는 것이 다 똑같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광대원운 항부진이라. 그 부처님의 넓고 큰 원운, 부처님은 항상 원을 서웁니다. 이 세상의 중생을 다 제도하려고 하는 원을 서우는데, 그 원이 구름 일듯이 끝이 없다고 원 뒤에 구름 문자를 하나 더 붙였습니다. 그래서 넓고 큰 서원의 구름 항부진이라. 항은 항상이라는 뜻이고 부진은 끝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광대한 서원, 구름같이 다함이 없고,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그 다음에 왕양각해 묘난궁이라. 왕양이란 말은 넓고 넓은 바다를 왕양이라 하고, 각해란 말은 깨달음의 바다라는 뜻입니다. 깨달음이 바다와 같이 크다고 왕양각해. 다시 말하면, 식구로 말하면 요 구름하고 요 해자가 대구가 됩니다. 그래서 넓고 넓은 바다와 같은 깨달음, 묘난궁이라. 묘는 아득할 묘자입니다. 너무 아득해서 끝간 데가 없어라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넓고 넓은 깨달음의 바다, 아득하여 끝이 없네,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그러면 따라서 해석을 해봅니다. 부처님은 온 세상에 두루 하시니 삼세 열애가 모두 한결같으시네. 광대한 서원 구름같이 다함이 없고 넓고 넓은 깨달음의 바다, 아득하여 끝이 없다네. 이 시간에는 취성산 상주사 대웅전에 있는 주련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